Faut aller au café, bien.라면 정도는 괜찮겠죠. 백분열 지금 쓸 수도 없고 저거. 당장은 도움 하나도 안 되네. 무지개? 무지개 핵분열. 무지개 컴파일 핵분열. 거대한 발톱에 잘리고 내장이 빠져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룬시브니치 골대양이 증가합니다. 유물 어디? 관과 별 차이 없는 유물이죠. 유사관 흑옥부적 중앙모음 킹캇모음 킹짱모음 핵분열 중앙모음으로 이어지는 콤보 좋았어. 핵분열은 다음에 써도 되겠지. 전력 누수 탐지님 반갑습니다. 엘리트 하나 더 가자. 자고 혼돈 핵분열 핵분열 두 장 넣어서 험한 골 많이 봤는데. 킹돈 킹돈뿔. 그러면 엘리트 가지 말까? 아씨. 나 분명 엘리트 피했는데 왜 엘리트가 나오지? 혼모노 엘리트다. 컴파일 혼컴 혼컴
이시? 냉정함? 무지개? 무지개 컴파일. 킹지게 무지개를 돌리자. 아이고 이런 서순. 무지개랑 드라이버랑 싹 다 밑에 깔려있네. 어떻게 돌렸으면 완방하긴 했겠다. 창공. 지금 핵분열이 있어서 창공도 쓸만하죠. 배터리. 배터리. 아스트롤랍에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하고. 배터리 드라이버 개구릴 것 같긴 한데. 파워다 파워. 파워 좋아하시는군요. 짱 스트롤랍에 일단 배터리 합시다. 상점 가서 기생충 떼고 엘불 엘 요쪽으로 가볼까? 근데 이 덱으로 엘리트 얼마나 잡을 수 있을까? 아예 창공 진행이 이때 나왔어야 했는데. 나가블린으로 진화. MKMD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돌 망했다. 대체 이 그지 같은 2단계의 이막을 대체 어떻게 어떻게 했겠지? 응? 할 때마다 새롭네. 창공 진행과 역장. 아니 미쳤구만. 꺼져. 펜타그래프. 근데 보스까지 못 갈 것 같은데. 펜타그래프야 워낙 좋긴 한데. 양초 부적. 양초 특. 루시비면 채 못함. 창공 괜히 썼나?
괜히 썼다. 안 썼어도 별 차이는 없었겠지만 되돌리기 도약. 되돌리기 할 것 딱히 없지. 혼돈 정도? 칼치. 스몰 칼치. 창공이 졸라 구리긴 하죠. 근데 창공의 의의는 저거 뭐냐, 악마의 영상처럼 한장 밸류가 높다는 데 있죠. 그것은 최근에 올라온 중튜브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구요. 고기 유물은 확실히 진짜 좋다. 도팅 과정? 안녕 세상만 튀어나오는 빌어먹을 창공지능. 원래 중튜브는 마지막에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세네 진짜. 향로 자방. 자방 지금 필요할까 저게? 혼돈 방열판. 방열판도 도움 될 것 같긴 하다. 터보도 괜찮겠다. 어? 15? 15 괜찮았을 것 같긴 하네요.
여기서 고기각을 한번더 보고. 이중시전이 나올까? 안 나오죠? 향로랑 해시계를 좀 보면서 가야 되나? 조금 천천히 가도 되겠다. 향로 스택 쌓으면서. 해시계는 못 지키겠는데. 해시계보다는 향로겠지? 아니면 여기서 덱 뺑뺑이 돌려서 해시계 스택 빨리 쌓으면 되겠다. 터보 컴파일. 터보보다는 혼돈에서 플라즈마 나와주는 게 제일 좋은데 뜻대로 안 되겠지? 터보 넣어야겠지? 모르겠다. 터보해. 펜타그래프 개굴. 인범님 어서오세요. 아, 창공지능 못 뽑았네. 됐다. 투사는 시간 많이 주는 보스니까 웬만하면 때리지 말고 창공지능 폼 오를 때까지 잠시 기다리자. 근데 이미 반피 다가가고 있죠? 리리아님, 브리즈크립님 반갑습니다. 망했는데 이거 어떻게 막지? 향로 측. 분열 빨리 시켜서 별로 많이 안 쓰다. 이 정도면 됐네. 창공 핵 분열 유성 타격. 유성 타격도 지금 쓸 수 있지. 해시계도 있고 터보도 있고 핵 분열 못보다 핵 분열이 있어. 창공 지능 하나 더 쓰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창공지능 하나보다 두 개가 훨씬 안정적이니까 차라리 창공 하나 더 넣는 게 나을 수도 있지.
빌어먹을 까까기만 빼면 까까 까까 핵분열 써봤자 쓸 파워가 없으면 별 차이가 없을 텐데. 완구한 써도 되겠다. 투사 완구한 부위 파괴. 근데 타격 수비, 아이, 기막히게 꿰매기 나왔죠. 이쪽 길로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자. 강화 보면서 이쪽으로. 카카! 깍깍이. 문용님 반갑습니다. 아 뭐야? 이거 향으로 올리면서 갑시다. 아 뭐야? 아 잠깐만. 내 버퍼. 냉정한 별 별로 필요 없겠죠. 타수만 좀 지우면 좋을 텐데. 이규준. 펜타그래프 개구리. 헬로월드. 저 빌어먹을 헬로월드만 맨날 나온다고. 세머항 어디 갔냐? 갓 12면체님이 캐리하시는군. 도롱도롱 짠 도롱도롱. 편안하구만. 회식에 스택 하나 더 쌓고 넘어가면 되겠죠.
팽이 터보 왕관이라서 이거 별 가치 없겠죠? 성급한 이걸 창공진행을 못 뽑았네. 아, 여기서 맞으면은 저건데. 룬 10이면 채 못 보는데. 도약불 지금 역장불 자방불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도약불? 1코 12방어 미친 카드 도약불 약. 어차피 창공 쓰고 나서 버티기 싸움인데 도약이 도움이 되겠지. 터보냐, 창공 지능이냐? 시작 더블 배럴 더블 배럭 충격적인 룬 12면체 다음 턴부터가 진짜 위험하네. 어? 아, 몇 장을 들어가는 거야? 6턴마다 불가침을 1 얻습니다. 아, 이거 재활용 있으면 진짜 딱이겠는데. 이거 딱 재활용 나오면 밥 한 그릇 뚝딱인데, 아유. 안 돼. 룬 10이 면체. 같이 12 면체님.
난민. 멍청이님 반갑습니다. 폭풍은 언제 오냐 근데. 미친 발발판만. 아 이거 진짜 재활이 온 개꿀. 어 담배대다. 피자 피카 피카 피카. 피는 젠장. 깐지님 반갑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안 나와? 나다. 옆에 거 잘못 때렸네. 창공시대는 두 개 다 썼다. 아 체력 1 때문에 룬 피라미드 못 보는 거 왜 이렇게 짜증나냐. 뭐라고? 체력 1 모자란 찐따라서 잘 안 들리는데. 그래서 이제 세력이 10 모자라게 바꿔드렸습니다. 병 속에 폭풍. 이건 창공지능이겠지. 아 방열판인가? 방열판 창공지능 첫 턴에 이 게임 팁이요? 운빨 존맛 게임이라서 팁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뭐지? 아 휴식에서 한 번 더 챙기면 되는구나. 볶음? 근데 까마귀 뭘로 잡냐 근데? 버워카드 쓰긴 써야 될 것 같은데. 커여운 꽃? 커요. 재활용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돈 편한.
이창공. 근데 이게 깨어난 자 상대로 어떻게 하지? 답은 기도다. 방열판 줘요. 팽이요? 팽이 볼거 있나 지금? 뭘로 잡지? 뭘로 잡죠? 펜터 25힐입니다. 간 유물이에요. 힘 벌써 8인데. 내리. 80. 80대. 향로가 연타 턴에 떴으면 좋았을 텐데. 메아리 3스택.
으아악, 잠깐만요. 까마귀님? 120. 개빡세. 허미. 진정한 자강도천이구만 이거. 아, 내 형으로. 얘네들은 잡았지 않았을까? 창공지능 한 장이면 어렵겠지만 창공지능 나한테 두 장이나 있어. 메아리. 됐네, 이거 잡았네. 아무튼 그럼 주광보험은 이거냐? 리더 세준님 반갑습니다. 창공이 두 장이라서 꽤나 빨리 올라옵니다. 관로가 셉니다. 아니, 혼돈해서 적어 나와야 되는데. 부채. 아무튼 이번 턴 향으로 혼돈에서 플라즈마 나와주면은 좀 편할텐데. 뭐 안나오면 어쩔 수 없고. 폭풍님 왜 이제 오셨어요? 빨리 두 번 쳐주세요. 1800밖에 안되네. 심장의 정체? 글쎄요. 이 정도는 포션 빨면은 루시비 면체 볼 수 있겠지. 이거 제거하자. 제발 재활용. 아, 돈 없구나. 죄송.
아씨. 아이고, 씨. 아, 편향 쓰는 게 나았을까? 근데 일단 방열판 쓰고 나서 써야 될 것 같아. 아니, 미친 전기만 나와. 어우, 터졌다. 아, 이러면은 펜타그래프로도 룬 10이면 쟤 못 보는데. 상태가 좋아지질 않는구만. 하긴 고기도 있긴 하네. 일단 향로 3스택 써야 되지. 3이나 4 하면 되지. 그리고 이게 지금 고기를 못 보네. 포션 괜히 먹었을까? 34, 32. 8뎀 맞으면은 공격 볼 수 있겠네. 거기다가 이제 향로도 3스택 쌓았으니까 4스택이면 이제 저거 일할 수 있지 충분히.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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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걸 같네. 이번에 향로 체력 1. 여기 체력 단 하나. 해군이 어디 가냐? 아니, 아, 역장 뽑았어야 했는데. 그래도 이창공 미라소이니까 약간 간발의 차일 텐데.
힘들다 힘들어. 폭풍. 진짜 재활용이 그립네요. 아 진짜. 조금만 제발. 60대라서 못 막지. 창공지능에서 너무 안 좋은 것만 나왔네. 방어 쌓여 있는데 어떻게 자방을 써요? 방어가 안 쌓여 있어서? 아, 자방이 참 이럴 때 안 좋아. 여기서 끝인가? 체력 1. 여기까지란 말인가? 이번에는 메아리가 안 나네. 메아리가 안 나왔으니까 조금 바뀌었을까? 근데 메아리가 안 나왔으면 더 안 좋게 바뀐 거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일단 편향 나왔고. 메아리님,
역창. 킹계 가습. 20, 12. 지연이 30초나 되신다고요? 그건 조금 많아 보이는데. 향로님! 네, 빌어먹게 감사합니다. 아씨, 이거 그냥 맞았으면 정전기 방전으로 잡았겠네. 뭐든 다음 턴에 잡겠지. 깨시도 있고. 어쨌든 깨시 덕분에 잡았고요. 응, 버퍼 깝치지 마. 에베베베베베 에베 허접이래요. 에베베. 아휴. 우여곡절 끝에 이겼다. 마지막에 미라손이 나오네. 향로 진짜 향로 없었으면은 죽었다 이거. 떨띠. 초라하지만 어쨌든 이겼습니다.